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오늘 독특한 난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. 자, 이것은 지금 백색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황산반입니다. 이 백으로 올라와가지고 황으로 가는 그런 입변 황산반입니다. 변방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. 무늬도 좋고. 이쁘지의 변이 골도 깊고 무늬도 예쁘고 그렇습니다. 아직까지 이 난초는 제 성질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요게 저한테 올 적에는 입변 솔란 황산반으로 이게 들어왔는데, 근데 솔란처럼 정식력은 굉장히 좋은데 솔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독특한데. 옆에 것도 보시면 변방 한번 보십시오. 동그랗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종자 자체가. 변생님 한번 보십시오. 와, 멋집니다. 멋져. 이 백색으로 보이지만은 황산반입니다. 여기 성촉이 됐을 적에 황색이었거든요. 여기도 신 한번 보십시오. 올라오는 거 아주 성깔 있게 두 조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고 잠깐 독특한 난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난초입니다. 자, 이 난초는 이래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호가 계속해서 호로 중투도 안 터지고 계속 이래 호로 계속 이래 발전됩니다.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시나올롤 측에 이래 보면은. 역시 독특합니다, 이 난초가. 자, 이것이면 이 꽃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꽃반이 소반처럼 얼룩얼룩한 이런 무늬를 가지고 나옵니다. 이렇게. 요래 나와가지고 이래 호가 들어가는 거래. 이난 자체가 참이 꽃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중투는 안 터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. 얼룩얼룩하게 시나올로지기는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반을 가지고 나옵니다. 굉장히 어떤 꽃이 필지 궁금합니다. 이 난초는 잘하면 올해 꽃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년에 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. 아주 특이한 개체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애라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. 또 독특한 난초
나오면 또 영상에 담아가지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,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많이 해주시고, 이제 3800명 됐습니다. 아, 이거 3700에서 안 가고 가만히 있더만은, 지금 오늘 이제 3800명 넘었습니다. 구독자가. 또 다음에 또 특이한 난초라든지, 재밌는 거 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